삼겹살과 육회가 있습니다. 삼겹살과 육회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지요. 그리고 요거 요 뭐죠? 명이나물이 있고요. 파절이 있습니다. 시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절이 해가지고 명이나물도 한번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목살입니다, 이거. 생각해보니까 삼겹살, 목살입니다. 왜 밥도 먹을까요? 밥을 꼭 먹어야겠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밥을 국이랑 다 다음에 먹으려고 빼놨는데 또 밥 가져왔습니다. 밥을 원하시는구나. 밥 가져왔습니다. 그렇다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목살하고 육회입니다. 네네. 근데 나는 밥이랑 먹는 게 맛있긴 하다. 근데 사실 그죠? 고기만 먹는 것보다. 이거 서비스 리뷰 이벤트. 아! 사진을 안 찍었잖아. 리뷰는 써줘야지. 마실 거 다 있지요.
목살입니다. 목살과 육회죠. 아, 밥은 내일을 깨니를 위해서 좀 아껴 먹어야 되는데요. 이게 리뷰 매트라니까 육체가. 육회가 리뷰 이벤트지요. 아, 네네, 목살입니다. 두 번째 명이 나무를 뜯도록 하죠. 아, 예, 안녕하세요. 근데 삼겹살보다 원래 목살이 좀 더 부드럽나요? 그렇군요. 그런 것 같더라. 아예,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목살의 명이나무를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싸는 척 해가지고. 아, 다른 게 없습니다. 반찬을 선택할 때 세 개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근데 파절이가 양이 많아가지고 두 개 하긴 너무 많고, 제일 만만한 게 명이나물이어가지고.
명예 나무를 두개 했지. 아, 예, 마늘 없습니다. 마늘 있을까? 아이고, 와사비인데? 이거 참기름인데? 이거 매운 소스인데? 500g, 500g입니다. 아, 안 됩니다. 다 먹고. 이렇게는 후식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메이플 영상보다 먹방 조회수가 높은 방송입니다. 사냥할 때 할 말이 없으니까요. 사냥할 때보다. 채팅이 많죠. 찌개 있어요. 시래기하고 김치찌개 있어요. 그것은? 다음에 먹기 위해서 빼놨죠, 이거. 아, 예, 육회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마요네즈 소스더라고. 아, 노른자 없어요. 안 줬어요. 이거 공짜예요. 리뷰 이벤트로 주는 공짜 받았습니다.
공짜입니다. 이거. 참 리뷰 이벤트를 안 하기는 그렇고 하긴 귀찮고 그래도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지. 아, 리뷰 사진 찍었습니다. 원래 삼겹살을 찍으려고 그랬는데 육회를 찍었지. 리뷰 이벤트 남겨줘야겠구만. 이라고 하기엔 아직 진행 중으로 나오네. 100g, 100g을 주더라고요. 메인 음식을 찍어서 올리는데, 아니 내가 어제 엊그젠가 피자를 시켰어요. 피자 플러스 원 해가지고 그 뭐지? 달짝지근한 치킨 뭐죠? 아, 육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육회 맛 아닐까? 합봉, 합봉. 합봉을 했는데, 아, 제가 피자를 안 먹거든요. 원래 처음에 합봉을 먹어. 그래서 합봉 리뷰하고 사진 찍어줬습니다. 치킨집에 피자 리뷰를 해줬지. 아니, 피자집에 치킨 리뷰를 해줬지. 아, 근데 나는 육회를 별로 안 좋아하나봐. 근데 육회 리뷰를 했는데 나 육회 말고 다른 거 할걸 그랬어. 그때도 육회 먹으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살 많이 빠졌죠. 130이었는데 지금 한 100 정도 될걸? 아, 110 정도 될라나? 살 많이 뺐지. 이거 애청자 시로구만. 그걸 어떻게 알았지? 아, 예, 육회 먹고 있습니다. 아, 오늘 일절기라고. 오늘처럼 먹을란 말이지. 한 5절은 해야지. 그럼 3만원이거든요. 3만원이란 말이요. 오늘의 한 끼는 약 22,000원의 한 끼. 한 2만원 정도? 요정도는 한 2만원. 나머지 부분이 만원 정도. 요거는 2만원 정도. 오늘 먹은 거 한 2만원치.
오늘 한 2만원치 먹었어. 제가 뭐 끼니 안 챙겨 먹고 그냥 배고플 때마다 먹어요. 아 배고프다 그럼 먹고, 아 배고프다 그럼 먹고. 아 예, 육회 먹고 있습니다. 예. 맛나 보입니까? 저는 배부릅니다. 저 배부릅니다. 배가 터질 것 같진 않지만 배가 부릅니다. 뻐꾸기 소리와 함께 먹방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있으면 뻐꾸기 소리가 들릴 겁니다. 아유, 고맙습니다.